트로트의 제왕, 진정한 상남자, 나훈아의 인생을 조명해보는 스페셜 리뷰 2부입니다. 이강동 TV 오렌지빛 너울 창가에. 안녕하세요. 인기 가수들을 리뷰하면서 가끔 노래도 따라 부르는 딴따라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린 영상 나훈아의 데뷔부터 90년대까지 일대기를 다룬 스페셜 리뷰 1부에 이어 이번 시간은 상남자 나훈아 선생님의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히트곡들, 일화를 리뷰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영상 나훈아 스페셜 리뷰 1부를 먼저 보셔야 2부의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1부 먼저 보시고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트로트의 가황, 황제라고 불리는 나훈아 형님의 히트곡들은 노래방 기계에도 아주 많아서 한두 시간 불러서는 택도 없고 한 며칠은 불러야 될 정도인데요. 대표곡이 120곡이 넘고 국내 가수 중 히트곡이 가장 많으며 앨범 발매는 200여 장, 자작곡은 800곡 이상, 전체 노래 수도 2600여 곡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곡들의 가사를 외우는 것도 장난이 아닐 텐데 프롬프트 없이 가사도 안 보고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나훈아 형님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머리도 좋은 분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그는 방송 출연은 아예 안 하고 공연 활동만 하는데요. 나훈아를 보기 위해선 오직 표를 끊고 그의 공연장에 직접 가야 볼 수 있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4년 5월경 나훈아 디노쇼에 무대 스태프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훈아 기획 연출자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인 즉 이건희 회장도 나훈아 팬이라며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본인 생일 잔치에 와서 노래 몇 곡만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나훈아 형님이 거절하셨고 몇 년을 계속 와달라고 부탁을 받아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그 일화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2010년에 발간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도 나훈아는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들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가 듣고 싶으면 공연장 표를 끊어라 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책 저자는 나훈아의 영영과 사랑을 자기의 애창곡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철학과 주장이 뚜렷한 상남자 나훈아 형님은 2018년 4월엔 북한 김정은이 불러도 바쁘다고 안 갔는데 김정은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왜 안 왔냐고 인상을 썼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이도 지가 인상을 쓰든 말든 나훈아 공연이 보고 싶으면 표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훈아 형님의 쇼를 보기 위해선 표를 끊어야 되는데 표가 10분도 안 돼서 매진되니까 티켓 오픈하자마자 손가락을 번개처럼 아주 빨리 움직이든지 아님 거기 가서 일이라도 해야지 나훈아 공연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2000년대로 넘어와 2001년에 신곡 아담과 이브처럼을 발표하고 2003년엔 공, 금고, 모르고를 발표 후 공연 활동을 쭉 이어가지만 아쉽게 예매를 못해 공연장에서 그를 만나지 못한 팬들을 위해 특별히 공연 실황을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2003년 MBC 특별 기획으로 방송된 나훈아 콘서트는 올림픽 공원 특설 무대에서 열렸는데 나훈아가 가왕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초대형 야외 콘서트로서 웅장한 무대 스케일과 스펙타클한 연출로 나훈아 쇼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우주선을 타고 하늘에서 등장하는 오프닝에 객석 중앙을 가로지르는 리프트를 타고 마무리하는 엔딩으로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태풍 매미 때문에 고생한 국민들을 달래주고 훈아 형님이 옷통을 벗고 노래하는 모습을 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공연은 평양에서 개최하려고 했다가 북측의 간섭으로 서울 공연으로 치러졌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훈아 형님은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남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인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공연 연출과 컨셉,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고유 권한이라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어 훈아 형님은 통일에 관해서도 당시 우리 정부와 북한을 같이 비판하면서 양측이 진정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엔 연락선, 사내, 홍시, 고향으로 가는 배, 아리수를 발표하고 나훈아 빅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였고 2005년엔 남자라 울지 못했다, 3호, 고장난 벽시계 등의 신곡들을 발표하고 8.15 광복 60주년 기념 공연 나훈아의 아리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노들섬 특설 무대에서 열린 이 공연은 한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나훈아가 하얀 장군 옷을 입고 말 타고 등장하는 오프닝에 오토바이, 서커스쇼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객석으로 뻗어나가는 대형 거북선 세트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슈퍼콘서트였습니다. 이 공연이 그해 추석에 MBC 특별기획으로 방송되었는데 시청률이 17.8%나 되었고
그 공연을 본 시청자들도 정말 대단하고 멋진 공연이라고 평가했지요. 아리수 공연 실황은 최근 10월 13일 MBC1에서 다시 재방송됐고 해당 영상은 지금도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5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가 좋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2006년 전국 콘서트를 끝으로 나훈아 선배님은 당분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2년 후 2008년에 나훈아 역대급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여배우 K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에게 밑에가 잘렸다는 괴소문이 돌았는데 처음에 별 대응을 안 했던 그도 그 헛소문이 너무 심하게 돌고 일부 언론에서 여배우 K가 김혜수 아니면 김선나라고 언급해 참다 못한 나훈아 형님이 직접 나서서 1시간짜리 기자회견을 했던 사건인데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배우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자살을 안 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하며 기자들의 허위 보도를 강하게 질타했고 책상 위로 올라가 과제 지퍼를 내리고 기자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 초강수로 모든 루머와 의혹이 한방에 해소되었고 자기한테는 뭐라 해도 상관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기자들에게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며 일침을 놨는데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언론이 자기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으나 다른 젊은 후배들을 괴롭히는 건 절대 못 참는 나훈아 형님의 진정한 카리스마를 볼 수 있었고 만약 그때 기자들 중에서 누군가 보여달라고 말했다면 훈아 형님은 아마 진짜로 보여줬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오죽 화가 나셨으면 저랬겠나 싶었고 역시 상남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자회견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됐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딱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은 개그맨이 흉내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등 한동안 유행어가 되고 패러디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훈아 형님은 오랜 칩거 생활에 들어가는데 그 시기는 그가 최근에 말한 것처럼 곡을 쓰기 위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며 여행을 다니면서 신곡들을 작곡하는 시간이었고 대신 그 공백기엔 나훈아 모창 가수들이 훈아 형님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들의 활동이 많아진 시기였습니다. 나훈아 닮은꼴 가수들은 다른 가수들보다 유독 많았는데 특히 고 너훈아, 나훈아, 나훈아 씨가 대표적이고 이들 중 나훈아 형님은 2013년에 라마다 호텔에서 모창 퍼레이드 디노쇼도 열었습니다. 관객들도 진짜를 대신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위안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나훈아 닮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엄마 나훈아 노래하고 해봐 그러면 나훈아 닮은 친구가 필통 들고 칠판 앞에 딱 나가서 잡초나 무시로를 불렀는데 그 친구가 훈아 형님의 표정과 발성을 따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친구들이 박수치고 배꼽 잡고 선생님도 웃으면서 즐거워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자 어찌됐든 훈아 형님은 자신의 모창 가수들을 여럿 먹여 살렸고 이처럼 그의 부재를 대신할 가수들이 필요할 만큼 나훈아 선배님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나훈아를 사랑하는 팬들도 그가 속히 컴백하길 원했던 와중에 훈아 형님은 부인의 이혼소송으로 또 한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달랐고 대립을 하다가 결국 2016년에 12억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솔로가 됩니다. 예전 김지민 씨와의 이혼에서는 여자는 돈 없으면 못 산다며 전 재산을 위자료로 줘서 상남자다운 면모를 보여준 일화도 있었죠. 이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나훈아 신비주의 전략과 건강 이상설 등 추측성 기사가 종종 보도되었는데 얼마 전 2020년 추석 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에서 그는 신비주의는 가당치 않다고 밝혔고 곡을 쓰는 데에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기가 길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순이 넘는 나이를 무색해하는 견제함도 보여주었죠. 이후 나훈아 형님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11년 만에 드디어 2017년 7월 16일 새 앨범 드림 어게인으로 돌아왔는데요. 대표곡 연정, 남자의 인생을 발표하고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신곡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해 11월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이어서 대구, 부산 투어도 있었는데 티켓 예매가 7분에서 10분 안에 매진되어서 그의 살아있는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표를 사재기한 사람들도 많아서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를 할 정도였습니다. 2시간에 본 공연에서 멘트 없이 노래를 10곡 이상 한 후 인사말을 한 훈아 형님은 그동안 죄송했다며 노래를 11년간 굶었다고 밤새도록 노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고요. 이 컴백 공연의 대성공으로 2018년엔 20개 도시를 다니는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에 2019년 5월 전국투어 티켓 예매는 3만 장의 표가
8분 만에 매진되는 진기록을 보여주었는데요. 손을 끊지 않으면 라운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위해 예매지를 한 결과이며, 표를 끊으면 효자, 표를 못 끊으면 부르자라는 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2020년에도 라우나 전국투어 콘서트는 예정돼 있었으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무산되고, 대신 KBS ETV 대한민국 어게인 라우나 콘서트 특집 방송으로 추석에 국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훈아 형님이 특별히 두 팔 벗고 나선 공연입니다. 원래 이 공연은 야외 대형 콘서트로 기획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 결국 비대면 공연으로 전환되었고, 실내 KBS 홀에서 진행됐지만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특별 공연에서 나훈아는 왕이나 대통령 중에서 국민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며,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국민들뿐이라고 말했고, KBS도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라고 말하며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쉬쉬하는 이 상황에도 당당하게 비판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야 좌우를 떠나서 국민은 자기 소리를 내야 되고, 정부나 언론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이번 특별 공연에서 출연료를 안 받는 대신에 중간 광고를 빼고 본인의 발언을 편집 못하게 한 건 역시 자기 주관이 확실한 나훈아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신곡 중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는 애인 때문에 교회 간다는 가사가 재밌어가지고 한번 빵 터졌고, 지금 아주 뜨거운 인기곡 태세형은 아 훈아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훈아형 소쿠라 훈아형으로 저한테 얼핏 태세형이 훈아형으로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훈아형님은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가 만든 노래의 가사들을 들어보면 의미가 깊고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노래 가사가 좋고 마음에 와닿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 시대의 진정한 가왕, 카리스마 넘치는 예술가 나훈아 선생님,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존경받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상남자 나훈아 스페셜 리뷰 1부에 이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